한규준 대표입니다. 안녕하세요. 오늘도 파란불이었습니다. 코스피는 누웠는데 닭이 좀 많이 내려갔습니다. 그리고 오늘 같은 시장에서도 이제 한 줄기 빛이 될수 있는 종목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런 애들이랑 그리고 지금은 또 누워있지만 제가 두배 보고 가는 애들 있죠? 그런 애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리고 기본적으로 바이오가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모든 바이오 대시텔 랠리의 시작에는 셀트론이 있었기 때문에 셀트론 그룹 주 뭐 셀트론이라든지 헬스케어라든지 제약이라든지 그래서 나는 잘 모르겠으면 그냥 일단 셀트론 그룹 주로 하시라고 말씀을 드리잖아요. 그래서 진짜 못 먹어도 본전은 이쪽에서 나오지 않을까. 우리가 최근에 산 것도 바이오 비중 추가해 놓은 게 있는데 바이오를 사면서 내가 지금 가격보다 한 2, 30% 수익 내면 나와야지 할 거면 바이오 사시면 안 돼요. 제가 맨날 장중에도 하는 얘기지만 바이오를 샀는데 30% 내고 나올 거면 전 다른 걸 삽니다. 기본적으로 내가 바이오를 사면은 뭐 시총이 큰 종목 기준으로 한 50% 보는 거고 그리고 스몰캡으로 보면은 두세 배 보고 가는 겁니다. 우리도 최근에 산거 제가 사면서부터 두 배요 이러면서 사잖아요.